이 멋진 다리에 그 음악당 하나 정말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저 위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관객이 많습니까? 밑에도 많고. 자, 위에 분들 자 함성 박수. 자, 밑에 분들 저보다 더 커야 돼요. 함성 박수.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삼천동 주민 가수. 네, 정말 멋진 가수입니다.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노래를 잘하는 주체형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체형 나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뿐이라고 삼천 주민뿐이라고 반갑습니다.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뿐이라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이 공연을 정말 쥐락펴락하는 1등 공신들입니다. 관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화예술 수준이 세계의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밝아요. 우리 전주. 네, 우리 전주 미래가 밝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삼천 남초등학교 사물놀이팀에게 여러분 큰 함성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봐도 그때 그 시절 성공장난 하며 놀던 뒷동산 지금은 아주 작은 운동장에서 큰이만을 품던 그 시절 돌아 먼저 네 지금 멀리에서도 네 여러분과 한시 함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정말 최고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한시 염려해 주셨던 전국회의원 정운천 의원님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나와주세요. 네. 또 의원님 나오면 또 여기 지역도 도의원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제가 떨어지고 6개월 만에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 얼굴이 더 좋아졌대요. 왜 좋아졌냐 그래서 제가 속이 없어서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빠 하세요! 노래. 하여튼 뭐 제가 이 효천교를 만들면서 여기 야외 음악당을 계속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노천에서 이런 노래 음악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도의원, 시의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야외 음악당으로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죠? 네, 네 박수!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노래? 아, 우리 의원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효천교의
음악당을 만드신다는 그런 약속은 차원에서 우려하고 부탁드릴게요. 예. 예.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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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을 위해서 누이 노래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원철입니다. 누이 박수! 기도원 최영렬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중 가을 중에 제일 가을 같은 오늘 예, 삼천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애써주신 우리 삼천 마을신문 대표 김세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최영준 대표님 고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세계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음악은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 지역 일꾼, 이 지역 도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도의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최영렬 도의원님 오셔서 경품권 하나. 이번에는 네, 이 지역 또 일꾼이죠. 오늘 이 행사에도 이 뭐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제초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서류도 다 구청에 가서 해주신 정말 이 지역의 일꾼. 네, 시의원 최영배입니다. 여러분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효자 2동, 3동, 4동 출신 최영병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축제를 개최해주신 우리 김세준 우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최영준 우리 MC 겸 우리 위원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 73년생인데 2006년, 2010년, 14년, 18년 연속 16년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오기 만에 제가 당선이 됐고 효자 4동 5동에서 효자 2, 3, 4동 재선 무소속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소통하다 보니까 지역 현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굵직한 예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원천 우리 장관님께서 저에게